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정환님과 콜라보레이션 하게 된 OPP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OPP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원래 정아랑 교환하기로 했던 물품 중 하나거든요. 이거를 여기 포장을 해서 이 물품을 여기다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OPP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 저는 메인으로 요 민들레 디테컷을 준비를 했습니다. 진아님 도안이고요. 그 다음 마테컷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마테컷들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다 사용하진 않을 것 같고 이 중에서 보고 골라서 예쁜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뭐 이런 나머지 이런 켈리 인스들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 이런 인스들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큐빅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었고요. OPP다 보니까 큐빅을 넣어서 꾸미면 예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인컷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. 인컷은 이렇게 대충 했고요. 그럼 이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마테를 먼저 밑에 붙여줄 건데 개나리 공원 마테 말고 이 마테를 붙여주도록 할게요. 이거는 콩님 마테고요. 밑에 까니까 잘 안 보여서 A4 용지 위에다 올려놓고 꾸미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잘 보이게끔. 이렇게 인스는 많이 붙이진 않고 이렇게만 붙여주었고 여기에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위쪽에 조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약간 노랑하게 꾸며보는 것 같고요. 그 다음 다른 인스들을 조금 더 붙여보도록 할까요? 좀 허전한 것 같죠? 여기에 그럼 큐빅을 붙여볼게요.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. OPP 포장은 제가 원래 평소에 좀 잘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큐빅 같은 거 좀 빈 곳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좀 가득가득 차보여야지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큐빅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해서 꾸며봤어요. 이런 식으로 꾸며봤고 이거는 OPP 포장 진짜 거의 처음? 제가 포장, OPP로 포장 잘 안 하니까 이렇게 꾸며봤는데 그래도 켈리 인스들 때문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꾸며봤고 이거를 그럼 원래 그 정아님이랑 교환하려고 준비해뒀던 물품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울불 50장이고요.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어요. 약간 노랑노랑하게 꾸며봤었는데 이렇게 인스를 넣으니까 많이 티가 안 나서 조금 아쉽지만 이런 식으로 꾸며봤습니다. OPP 포장. 되게 좋은 아이디였고 오랜만에 노랑노랑하게 꾸며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지금까지 아네모네였습니다.